대표님 오늘 복장이 너무 깡패 같으세요. 어이,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질문이나 해. 이차전지주가 손해가 큰데 손절매 하시겠어요? 아니면 묶고 더블로 가시겠어요? 묶고 더블로 가? 대표님, 묶고 더블로 가는 도박 용어 아니에요? 내가 개미 생활을 IMF 때부터 시작했다. 그때 개미 생활 시작한 사람이 100명이라고 치면 지금 나처럼 사는 사람 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 성공했냐? 잘난 주식 매수하고, 못난 주식 손절치고, 상장 폐지될 것 같은 쓰레기 종목들은 다 죽였어. SK하이닉스가 추세가 무너진 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는 무너졌네, 쉐이. 재미없을 것 같아, 어떡해. 아니, 아니요. 내가 달건이 생활을 17에 시작했다. 그 나이 때 달건이 시작한 놈들이 100명이다 치면은 지금 나만큼 사는 놈은 나 혼자뿐이야. 나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안경제비 같이 배신하는 새끼들 다 죽였다. 회장님, 올림픽 대로가 막힐 것 같습니다. 마포대교 무너졌냐, 이 새끼야? 보혜 씨 수고했어. 이 옷은 거의 한 2년 전에 산 거예요. 근데 옷장에 보니까 이 옷이 있길래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양선생님들 아치스러운 이런 옷을 좀 좋아하나? 옷장에 이걸 보면서. 근데 그동안 못 입었던 이유가 이게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고 제가 살이 이게 한 80kg 초반에 샀던 옷인데 90kg까지 쪄서 못 입었던 거예요. 이게 슬림피스로 나온 옷이거든요. 근데 지금 몸무게가 빠져서 옷이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옷장을 보면서 올해 봄 여름은 새 옷을 안 사도 될 만큼 80kg 초반에 샀던 옷들을 다 입을 수가 있어서 오늘 한번 입고 와봤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타짜라는 영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타짜라는 영화뿐 아니라 최동훈 감독의 영화를 다 좋아해요. 범죄의 재구성이나 도둑들이나 다 좋아하는데 젊은 분들이 그 타짜, 곽철형 대사 막 패러디하면서 더 최근까지도 이슈가 됐었어서 오늘 좀 약간 이런 옷 입고 와서 해봤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 지수랑 코스닥 지수 먼저 간단히 보면 거래소 지수는 1%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42% 상승을 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상승 추세예요. 그래서 오늘 장중 시황 내용 중에 상승 추세 속에 조정 기간 구간이다라는 말은 계속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주냐 전통주냐 또는 가치주냐 이 매기의 이동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기술주의 상승이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하루 걸로 하루씩 나오는 건 아니니까 추세적으로 변화가 나온 건지 오늘 화요일이니까 이번 주좀 포인트를 그걸 잘 둬야 될것 같습니다. 특히 3월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내일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이게 분기가 바뀔 때마다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포트폴리오 비중 변화나 산업군에 대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변화를 좀 한번 잘 유심히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비중 컸던 종목들 중에서 아까 제가 보시가 SK하이닉스는 추세가 무너졌는데요. 삼성전자는 무너졌냐? 그거는 그냥 그 패러디 하려고 마포대교는 무너졌냐? 패러디 하려고 한 거고요. 반도체들이 뭐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둘 다.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말씀드리면 뭐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으로 자동차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좋았어요. 그래서 특히 2차전지 3대장 중에서 오늘 뭐 LG화학은 1%, 삼성 SDI는 2.9%밖에 안 올랐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오늘 8%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저점 이야기가 새록새록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서 하여간 주식은 뭐 매일 오르는 종목 없고 매일 빠지는 종목 없다는 것을 이번 기술주의 조정 끝에 또 이런 강한 반등에서 알수 있고요. 역시 또 깊은 조정 받았었던 LG전자도 오늘 그래도 하루에 8% 정도 오름이 나왔고 자동차 관련주에서 역시 뭐 현대차는 1%밖에 안 올랐지만 기아차 4%, 현대모비스 5%, 이런 식으로 현대차 관련주들,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올랐고, 지주회사에서 뭐 SK이노베이션 8% 오르면서 SK
4% 올랐고 삼성 SDS 4% 올랐고 포스코 케미칼 2차 전지죠. 포스코 케미칼 5%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 2차 전지랄지 아니면 완성차 업종이랄지 또는 LG전자의 상승도 전자 부품 업종으로서 오른 게 아니고 자동차 관련해서 올랐어요. LG전자의 오늘 재료는 캐나다 마그마사가 애플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LG전자도 이제 동반 상승을 하는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보자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게 이제 한 출평이 되겠습니다. 거래 대금에서는 삼성전자 다음으로 HMM이 오늘도 또 거래가 나오면서 뭐 거의 7천억 이상 거래가 됐는데요. HMM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방송에서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경고 말씀드린 게 어느 정도 좀 이틀 동안 맞았던 것 같은 그 뭐 제가 늘 그러지만 그 수요일 종목 라이브 방송 할 때도 이거는 단기간에 한 6개월 뭐 이렇게 해서 뭐 10배, 7배 이렇게 오르면 너무 많이 올랐는 거에 좀 부담이네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거에서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오르는데 10배 오른 종목에 우선 기업가치 밸류에이션 이런 거는 말도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HMM은 단기간에 10배 올랐는데 지금 좀 조정을 받고 있다. 물론 여기서 끝이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 이제 가격 부담은 분명히 생기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제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오늘 어떤 제목이 있었냐면 미국 나스닥 상장 뭐 쿠팡 상장 이후에 이제 마켓컬리 이야기도 나왔었고 지금 이제 오늘 두나무 이야기 나왔죠. 두나무가 무슨 회사냐면 업비트의 가상화폐 거래소.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가 오늘 상한가를 갔고 그리고 또 거래대금에서 LG전자 오늘 8% 오르면서 거래대금 좀 터졌고요. 단알 같은 경우에 오늘 10% 올랐습니다. 단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블록체인 관련해서 오늘 많이 올랐고 깨끗한 나라는 윤석열 관련주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윤석열 관련주 좋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제가 좀 타이밍 지난주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시장 확정되고서 그쪽보다는 이쪽이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에요. 지금 이제 뭐 서울시장은 서울시장 선거지만 대선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서울시장하고 대선은 게임이 다르죠. 근데 이제 대선 쪽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거기 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론조사 분위기는 지지율 1위가 윤석열 전 총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관련주들이 계속 급등을 하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에서 이 정도가 눈에 띄고 야 이지혁 스튜디오도 정말 눈에 띄네요. 벌써 4,3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대장주 노릇을 하고 있네요. 메타버스 관련 VR, AR 관련해서 원래도 관심이 있던 종목이긴 한데 얘도 1,100억이 나왔네요. 아직 1,100억 안 나왔구나. 3,800원에서 14,000원이니까 3배, 4배. 텐베거가 안 나왔네요, 아직.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것 같아도 텐베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요즘 텐베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래대금 좀 그런 종목들이 터졌다.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뭐 LG전자 정도가 좀 눈에 띄고 나머지는 좀 개별주들, 특히 윤석열 관련주나 뭐 가상화폐 관련주 이런 애들이 움직임이 좋았고요. 상승 리얼 종목에서는 일단은 상한가 종목이 5개가 나왔는데 푸른저축은행도 역시 대선 관련주예요. 그래서 대선 관련주가 있고 또는 한국맥널티 같은 경우는 저쪽이잖아요. 이베이 코리아, 매각 관련. 그래서 이런 재료가 있는 것들이 한 방에 끝나지 않고 이렇게 재료가 있을 때 움직였다가 조정받았다 다시 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재료 분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한 방에 안 끝나는 재료의 가치를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술 투자 오늘 상한가 쳤던 거 아까 말씀드렸고 깨끗한 나라도 말씀드렸고 밑으로 쪽으로 보면은 역시 창투사나 투자사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덕성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윤석열 관련주예요.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가 개별주에서는 서현도 그렇고 개별주에서는 가장 강하다. 안 움직인 윤석열 관련주를 찾으면 제가 보기에 손해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재료 가치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선이 지금 1년이 더 남아서 윤석열 이슈는 하루아침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아랫단으로 이렇게 가도 비슷비슷해요.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 좀 특이한 종목은 한국토지신탁이 있는데요. 한국토지신탁 6천억까지 올라오면서 오늘 거래대금 보시면 뭐 이런 거래대금은 거의 뭐 사상 최대 거래대금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6천억짜리가 400억 거래됐는데도 이렇게 높게 치솟았으니까 얼마나 비인기 종목인 줄 알겠죠. 그래서 비인기 종목 중에도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모베이스 전자하고 모베이스도 역시 윤석열 관련주. 헬릭스미스는 굉장히 오랜만에 움직인
제약바이오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일단 그동안 풀이 푹 죽어있었던 기술주가 움직임이 나왔는데 기술주들은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그냥 자동차 관련. 그래서 자동차, 안성차, 2차전지, AI 다 하나로 묶을 수가 있고요. 개별주에서는 계속 지금 윤석열 관련주를 언급해드리는 이유는 뉴페이스, 새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낙연 관련주들도 있지만 특히 이재명 관련주가 훨씬 더 우위에 있고 그 지지율 상으로. 근데 이제 이재명 관련주는 거의 1, 2년 동안 올린 상태고 윤석열 관련주는 최근 이제 검찰총장에서 사퇴하면서부터 좀 더 강해진. 그리고 특히나 지지율이 지금 여당 지지율보다 야당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개별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선 관련주가 참 호감 가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꼭지에 물리니까 물리기 전에 털고 나올 자신 있는 양날의 검을 쉽게 다룰 수 있는 분들 윤석열 관련주 저점에서 공략하는 거. 특히 지금 막 두 배 세 배 오른 거 말고 아직 출발 안 한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그래서 그런 것들 찾아 나가시는 전략 개별 종목에서는. 그리고 대형주에서는 전통주와 기술주, 뭐 가치주와 주도주 이쪽에서 어느 쪽이냐에서 2, 3월 달은 일단 조선, 건설, 중공업, 금융 이런 쪽이 좀 2, 3월 달에 특히 3월 달에 기술주들이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움직였었는데 일단 오늘은 약간 그런 불씨, 특히 자동차 업종에 대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불씨가 나온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사답게 행동해. 제가 이렇게 해도 되죠. 왜냐하면 연기는 잘 못했어도 타짜라는 영화를 워낙 좋아하고 그 영화의 원작자가 허영만 선생님인 건 아시죠? 허영만 하백님. 근데 제가 허영만 하백님하고 또 인연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뚱땡이 있죠? 여기 뚱땡이가 이 뚱땡이에요. 아마 허하백님이 지금 저를 다시 보시면 야, 왜 이렇게 말랐어? 그러면서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뚱땡이가 지금 점점 몸무게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타짜라는 허영만 하백님의 책에 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댓글 보니까 이 책 보고 저를 알게 됐다라는 분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김 작가나 다른 유튜브 채널 보고 아셨다는 분, 또는 제가 쓴 책 세 권 있죠. 부자의 공식, 슈퍼겸이 양초보주식수업, 삼박자 투자법 보고 아셨다는 분, 그리고 주식 타자 보고 아셨다는 분. 어쨌든 저를 알게 된 루트는 다 다르지만 알게 된 이상 제가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것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첫 줄만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자, 우리 모두 100억 부자 파이팅! 안녕하세요, 이정윤입니다. 3월 30일 오전 10시 40분입니다. 거래소 플러스 0.52%, 코스닥 플러스 0.34%로 양시장 소폭 양선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지수가 변동성이 매우 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오늘 LG전자와 SK이노베이션이 5% 이상 상승하며 SK와 LG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특히 마그마의 애플카 관련 재료가 나왔는데 예전 현대기아차 관련 재료를 생각해본다면 재료의 팩트체크를 조금 더 해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반등이네요. 이에 더해 자동차 관련, 특히 2차전지 관련주도 움직임이 좋아서 포스코케미칼, SKC 등도 5% 상승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카카오게임즈, LNF 등이 3% 상승합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이베이 코리아 매각 관련주에서 한국 맥널티가 상한가를 치고 있고 깨끗한 나라, 덕성, 모베이스, 모베이스 전자, 서현 등 오늘도 윤석열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탑30에 가장 많은 이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관련주로 신성 델타테크나 나라 MMD 등도 탑30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형주에서는 자동차 관련주, 개별주에서는 대선 관련주가 오늘 가장 강한 흐름이라는 판단입니다. 3월이 이제 내일이면 끝이네요. 물론 바로 4월이 시작되고요. 많은 급락 위기와 악재가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분기 차트를 펼쳐보면 거래소는 작년 2분기부터 4분기 연속 상승했고 코스닥은 이번 1분기 음선 하락이지만 1% 하락으로 매우 가벼운 조정입니다. 여전히 지수는 상승 추세 속의 조정장입니다. 2분기는 공매도 재개와 금리 인상 등 계속되는 재료들 또는 새로운 재료들이 나왔다 사라졌다를 반복할 것입니다.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 지수를 걱정하기보다 기술주와 전통주의 매기 이동 또는 대선 관련주들의 연속적인 흐름과 새로운 재료 관련주들의 간헐적인 상승들을 관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안주평,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 상승 종목이 느껴진 거야.
모두의 성공 투자 화이팅!